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갔잖아요. 어렸을 때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도리, 도리, 차, 차. 잼잼은 어떻게 했어요? 잼잼, 잼, 차, 차. 뭔지 뭔지 그렇죠. 뭔지 뭔지 차, 차.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도리, 도리, 차, 차, 잼잼, 차, 차, 뭔지 뭔지 차. 돌이 자, 자, 돌이 자, 자,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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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
뭔지 딱딱딱. 하! 자, 이번에는 헷갈리게 옆 사람 보면서 갈게요. 자, 옆 사람을 봐주세요. 자, 앞 사람이 잘하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짝짝짝! 준비! 야!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도리 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 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도리 짝짝. 아니 무조건 이거 먼저 들죠. 자, 옆 사람 이야기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손을 꼭 쥐어주세요. 여기 두 손을 꼭 쥐어주시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코 파는 손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코 파는 손가락. 자, 하나 자, 요거는 거의 요거잖아요. 자, 이걸로 여러분은 심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엄지손가락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엄지손가락은 뭐냐면요, 태생적으로 콧구멍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성격이 어떠냐, 마음이 굉장히 넓대요. 그리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남에게 퍼주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시켰는데 엄지손가락을 누가 들었다, 그럼 그 사람 곁에 굿즈래. 왜냐면 콧구멍이랑 떨어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 드신 분 계시죠? 제 검지손가락은 약간 변화가 필요하대요. 고지고대로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검지손가락을 판대요. 자,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혹시 있으세요? 자, 간혹 하나 있는데 이 중지손가락은 똥꼬질이 세대요. 왜냐면은 안 되는데 그냥 파는 겨. 되지도 않는데 계속 파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잠깐 우리가 넘어뛰고. 자, 새끼손가락 있으세요? 새끼손가락 아무도 없어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여러분 공주병 왕자세요. 그리고 굉장히 뭐 척을 잘한대요. 잘난 척 같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간혹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잘 펼쳐지지 않잖아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을 파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변태. 맞아요, 변태예요. 변태하는 사이코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펼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두 번째 손가락이나 세 번째 손가락인데, 자, 어느 손가락을 핀 사람들을 따라다니라고요? 엄지. 엄지 손가락이에요, 엄지.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도리도리 이렇게 갔잖아요. 어렸을 때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도리도리 짝짝 잼잼 어떻게 했어요? 잼잼 짝짝 곤지곤지 그렇죠. 곤지곤지 짝짝.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짝짝. 자, 한 번만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짝짝짝 준비! 야!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뭔지 짝짝짝. 자, 이번에는 헷갈리게 옆 사람 보면서 갈게요. 자, 옆 사람을 봐주세요. 자, 앞 사람이 잘하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짝짝짝 준비! 야!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도리 잼 곤지 짝. 자, 짝짝짝 준비! 야!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잼짝 곤지 짝 도리 짝짝. 아니, 무조건 이거 먼저 들죠? 자, 옆 사람 이야기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손을 꼭 쥐어주세요. 여기 두 손을 꼭 쥐어주시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코 파는 손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코 파는 손가락. 자, 하나 둘 셋! 야! 자,
그쵸, 요거는 거의 요거잖아요. 자, 이걸로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엄지손가락을 드시는 분들 들으세요. 자, 엄지손가락은 뭐냐면요, 태생적으로 콧구멍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성격이 어떠냐? 마음이 굉장히 넓대요. 그리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남에게 퍼주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시켰는데 엄지손가락을 누가 들었다? 그럼 그 사람 곁에 굳으래. 왜냐면 콧구멍이랑 떨어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 드신 분 계시죠? 제 검지손가락은 약간 변화가 필요하대요. 고지고대로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검지손가락을 판대요. 자,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혹시 있으세요? 자, 간혹 하나 있는데 이 중지손가락은 똥꼬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안 되는데 그냥 파는 겨. 되지도 않는 데서 파는 거예요. 자, 이번엔 새끼손가락.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잠깐 우리가 넘어뛰고. 자, 새끼손가락 있으세요? 새끼손가락 한 번도 없어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여러분 공주병 왕자세요. 그리고 굉장히 뭐 척을 잘한대요. 잘난 척 같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간혹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잘 펼쳐지지 않잖아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을 파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변태. 맞아요, 변태래요. 변태라는 쌓인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두 번째 손가락이나 세 번째 손가락인데, 자, 어느 손가락을 핀 사람들을 따라다니라고요? 엄지. 엄지 손가락이에요, 엄지.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